자, 우리 시청자분 계정 한 분만 딱 들어갔다가 이따가 사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뭐야, 해방하셨구나. 쟤네 무적 터지네. 자, 아이템 보겠습니다. 덱스 30%에 에디셔널 두 줄, 이벤트링 쓰고 계시고, 덱스 27%에 에디셔널 두 줄, 슈프림 반지. 약간 제 반갈라위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네요. 그리고 마이스터링 6리턴에다가 30% 에디셔널 올스탯 9% 이렇게 두줄 있고요. 리레는 3레벨, 웨폰 퍼프는 4레벨 쓰고 계시고, 성배는 68에 6%, 그리고 메커 73에 5%, 15%에 에디공 10, 도미네이터 펜던트는 17성이고요. 48에 4%, 06 달려있고, 12%에 에디공 10. 그리고 쟤네 무기, 와! 이츠의 보공 올스탯 쓰고 계시고, 보보공 65%에 9%, 에디셔널 21%, 위메그 03%. 자, 그리고 골클벨 18성에다가 64에 5%, 15% 에디공 10 쓰고 계십니다. 130급에다가 27% 에디셔널, 랩당 플러스 3이네요, 총. 응축 666에 010 쓰고 계시고, 불빛마 20성, 이야, 49에 6%, 30%에 두 줄. 레인저 후드 27%에 두 줄, 68에 5%. 그리고 레인저 팬츠 18성에다가 48에 4%. 06 달려있고, 15%에 10. 아처 슈즈 18성에다가 84에 5%. 21% 한 줄. 마이스터 이어링 17성에다가 32%, 36%. 15% 10 쓰시고, 아처 숄더 18성. 18%에 1.3. 그리고 아처 글러브는 74에 5%입니다. 궁수니까 크크 잡이죠. 에디셔널 1.5줄. 오, 엠블렘 05줄 쓰고 계시고요. 보보방 이탈에다가 02줄. 18성 60에 5%, 04. 12% 에디 2줄. 그리고 21% 한줄 쓰고 계십니다. 그러게 혹시 스펙 다운하셨어요? 아니면 그냥 딱 턱걸이 정도인가 지금? 아니면 해방을 좀 2인으로 하셨거나. 그죠. 쟤네 무기 끼기 전이면 이거보다 스펙이 더 떨어질 때라 1인으로는 진짜 완전 최소컨 나거나 안 되는 수준이라 2인으로 하신 것 같네요. 유니온 레벨은 그래도 진짜 빵빵합니다. 8600대. 그리고 몬스터 라이프는 일단 20레벨인데 준비 중이시고, 네,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준비 중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솔직히 좋은 데는 진짜 좋고, 안 좋은 데는 눈에 딱 보여가지고 그 부분들만 바꿔주면 될것 같은데. 아, 이어명 맞춰야 된다. 아, 이어명 안 맞춰도 되죠. 해방도 하셨고, 무보엠 빵빵하고, 굳이 뭐 여명을 갈 필요가 있을까? 뭐 여명 가도 좋긴 해요. 근데 어차피 나중에 되면 또 버릴 부위가 될 바에는 그냥 교가로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. 반지까지는 무난한데, 이제 여기 목걸이들만 살짝 바꿔주면, 아까 벨트랑 하이, 신발이랑 숄더까지. 솔직히 해방을 안 하셨으면은 좀 문제가 될수 있지만, 오디움 심볼도 레벨 높고, 야. 혹시 자석패드 없으세요, 근데? 샤벤 한 마리 죽었고, 핑크빈 죽었고. 자석패드 없으세요? 어떻게 275 찍으셨어요? 아니, 뭐, 없어도 되긴 하지만, 이게, 되나? 아, 계란 3마리로 사냥을 하셨다고, 여태? 야. 아, 물론, 뭐, 중간에 이런 걸 뿌려주니까, 그때마다 사냥하고, 없으면 또 메이플 잘못할 때까지 기다리고 해가지고, 뭐, 그렇게 사냥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. 근데, 와, 이거 쉽지가 않은데. 자석팻 또 하나 있으면 좋은 게, 자석팻에다가 이제 그 옆에 팻 장비 있잖아요.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팻공 붙이는 것도 좋아요. 코인샵에서 이제 계속 풀어주니까, 한 마리는 진짜 있었으면. 보스 코인샵이 나오면 그 보스 코인 다 어디다 써요? 아, 에디셔널 큐브랑 환불. 근데 그런데 하는 것도 좋은데, 코인으로 아이템 사가지고 또 확률 뚫어야 되니까, 그거보다는 차라리 확정적인 스펙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모자 22성 직작 중이에요. 아, 17성이구나. 나와. 지금 300억 쓰시고 이거잖아요? 300억이면 사왔어요. 진짜 직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 영상 저 망한 거 한두 개만 보시면 싹 사라지니까 조금만 참아봅시다. 오히려 좋아요. 쌍레니까 이거 팔고 새 아이템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 아니면은 잠깐 일단 쓰실 거면 레유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뭐 메모리 이게 뭐 검색을 잘못했나 내가? 이거 왜 없어? 위에 30%하고 에디셔널 두줄 잡아가지고 22성에다가 추업 한130, 120뭐 후반 해가지고 350억 정도면은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없으면은 그냥 계속 기다려야죠. 일단은 쓰시다가 만약에 매물 뜨면은 그냥 바로 가져오는 걸로. 얘네들은 팝시다. 얘네들을 그래도 팔면은 한 8억에서 10억씩은 나오니까 앱솔 그냥 싹다 처리하고 펠베르나 10성부터 근데 어쩌면 본주님이 직작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? 직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건가? 아, 이거 좀 심한데? 아, 이거 너무 없잖아. 환경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.
10성에다가 한 30%의 유니크 두 줄 보면은 요거 한 250억으로 살 것 같고, 12성에다가 30% 레전드리 두 줄이면은 한 350억에서 400억까지. 그러니까 10성을 사도 문제가 안 되는 게, 어차피 또 여유가 생기면 한 번 더 팔고 그 다음에 6줄로 올라갈 거라 일단 10성 샀다가 좀 나중에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앱솔랩스. 얘는 30% 웬만하면 30%로 가는 게 좋습니다. 유니크 한 100두 줄에서 공격력은 꼭 114, 90 안 해도 되거든요. 한 110만 넘어가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250억 정도 하네요. 아우, 덱스가 좀 살벌하긴 하구나. 아우, 금액은 그래도 비슷하네요. 한 이 정도? 30%면은 한 260억, 70억 정도 주면 되고, 27%면은 한 200억 초반에 한 220, 30에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업 괜찮죠, 이 정도면? 근데 이게 한 부위 한 부위만 보면은 매물이 되게 없는데 400억, 500억 들고 얘네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오긴 해요. 펜츠도 오늘 팔렸어요. 68에 6%, 30%의 에디션을 두 줄 해가지고 280억에 판매가 됐네요. 그리고 귀걸이는 한 300억 정도 줄 수 있으면 좋죠. 오글링이면 더 좋은데 마이스터링도 나쁘진 않다. 오글링 살 거면 27% 사야 되겠네요. 이게 방법이 뭐냐면, 오글링 중에 자기 안 된 애들이 있어요. 푸아공이 안 돼 있으면 한 4,50억 정도 싸거든요, 금액이. 근데 그런 게 없네요. 코인샵에서 푸아공 직접 바르기. 200억 안쪽으로 합의를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. 추업은 한 50, 60 정도 되면 좋고요. 윗잠 30%에다가 에디 두 줄. 거기다 푸아공 완작되어 있는 거. 푸아공 안 있으면 여긴 좀 곤란해요. 다른 데보다도. 여기는 대부분 매물이 돼 있으니까. 궁수가 확실히 공용템은 좀 싸네요. 샤레마요? 샤레마 가야죠. 어차피 우리 여명이나 치르 안 가시니까 지금 안 가도 되는 스펙이라. 그 다음에 도미. 윗잠이 27%긴 한데 에디에 조금 더 붙어있고 추업이 좋은 애들 130급에다가 27% 2.5줄? 아니 요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. 30%에 한 2줄 정도? 추업은 여기는 막 많이 붙진 않아요. 한 40% 정도? 40급 30%에 2줄. 여기는 많이 비쌀 것 같진 않아요. 얼장은 150억이면 살 것 같은데. 딱 150억이네요 요런 느낌으로. 요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유니온이나 링크 같은 부분은 뭐 크게 부족한 건 없어가지고 걔네들은 건들 거 없을 것 같고, 농장하시면 돼요. 심지어 20레벨까지 올려놨어 지금. 머리 위에 칭호 하나 더 단다 생각하시고 농장하시면은 금방 됩니다 진짜로. 우리가 여명 세트 맞추고 이런 게 보공 올리려고 하고 막 방모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농장 가면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고생하면 됩니다. 나중에 농장을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스펙이긴 하다. 사람들이 이템으로 해방했다고 놀라던데요. 놀랄만 하긴 해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정도 아이템으로도 해방을 하신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. 적은 돈 쓰고 뭐 잘 활용하신 거죠. 와, 레전드다. 가웨드 하나 남은 거를 100억에 사가지고 380에 팔았어. 와, 심지어 문신을 380억에 넘겼어. 이게 궁수다. 궁수템 사신 분도 제 생각에는, 아, 내가 분명히 거품 물고 사는 걸 아는데도 이게 그러는 건가? 방법이 없으니까. 아, 근데 저 궁금하긴 한데 자석펫은 구매하실 계획이 없으세요? 근데 이거 만약에 죽으면? 레벨이 급한 건 아니어가지고 진짜 강요는 아니지만, 아니 뭐 저도 처음 봐가지고. 네, 이게 보통 왜냐면 한번 자석펫을 쓰신 분들은 다시 못 돌아가잖아요. 못 이겨가지고 새로 막 뽑고 경매장에서 현질해서 구매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, 그거를 지금 세 번째 버티고 계신 거니까. 혹시 매획템은 없으세요? 없어요? 그러니까 여태 없었어요? 아니면은 지금만 없는 거예요? 원래 없어요? 오. 네, 그러면은 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재계정으로 넘어갈게요 슬슬.